살다 보면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이 있죠. 꽃밭이 생기면서 사람 사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거 올해 우리 마을에 꽃심기 사업을 했는데 장마에 이게 죽어가지고 이렇게 꽃도 심고 서로 정도 나누고 그래야 자꾸 만나고. 근래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아니면 서로 얼굴을 본 일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토박이 반, 외지인 반, 꽃밭이 만남의 장소가 되어주었답니다. 옥수수는 언제 따야 할지 가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밀양이 고향인 안기숙 씨. 올해 이장이 되면서 농사도 옥수수도 처음 경험한다는군요. 제가 옥수수 종자 나눠준 게 3월인가 그랬죠? 네네. 3월에 옥수수 종자 나눠줬는데 어느새 이거를 심어가지고 이리 컸다는 게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이거. 따갑고 이거 아무나 못 따요. 이거 하고 나면 샤워 싹 안 하면 가려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아파요. 옥수수 농사로 1년을 사는 농부들에게 여름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시간이랍니다. 따는 시기를 놓치면 금방 딱딱해지기 때문에 비가 와도 작업을 미룰 수가 없다죠. 이거 팔아가지고 돈 쓰고 그러는데 여름 한철만 해는 거잖아. 야, 이건 맛있게 생겼다. 아주 먹기 딱 좋아. 또 시간이 지날수록 당분이 전분으로 변해 단맛이 줄어든답니다. 따자마자 바로 쪄야 맛있다는데요. 그야말로 시간과의 전쟁인 셈이죠. 어서 오세요. 옥수수 잡수세요. 더운데 수고하셨어요. 들어오셔. 옥수수밭 옆에 자리 잡은 이 원두막은 마을에 하나 남은 오래된 쉼터랍니다. 물만 붓고 줬어 진짜. 따서 갈아서. 뭐 누운 거 같지 꼭. 어제 조금 금방 따서 삶아야 돼요. 옥수수나? 응. 진짜 환장할 맛이네. 제일 맛있어. 서울 계시는 분들은 이 맛을 몰라. 아니 옥수수를 그렇게 먹으면서도 계속 먹냐고.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먹는 거야. 하루만 안 먹으면 또 먹고 싶어요. 여름이면 원두막에 모여 찐 옥수수를 나눠 먹던 아이들은 놀거리며 먹거리들을 찾아 산과 들을 누비곤 했답니다. 엄마들의 심부름도 잊지 않았죠. 칡잎이에요. 옛날에 나 어려서 엄마가 가서 칡잎 좀 따와라 그러면 산에 가서 이제 이런 거 따는 거지. 여름이면 저 겨울에 가서 목욕하고. 목욕하고.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개그했는지 점심시간에 나가 목욕하다가 목욕하다가 시간이 넘어서 안 와서 담임선생님이 찾아 나온 적도 있어요. 산자락 아래 사방천지가 칡이랍니다. 여름에 무성하게 잎이 자라면 소목이로도 쓰고 음식에도 요긴하게 썼다는군요. 생물로 따야 돼. 이렇게 새파랗고. 칡잎 따와라 하면 이런 거 따다 이제 엄마 꽃가지라고 이러고 주고 했지. 이렇게. 지금은 엄마가 안 계시니까 언니한테 줄게요. 고마워. 너 근데 이거 향이 진짜 좋다. 무슨 향수 뿌린 것 같아. 오늘은 마을 토박이들의 추억이 담긴 옛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볼 거랍니다. 우선 옥수수를 맷돌에 가는군요. 너무 많이 심었나? 여름에는 뭐 감자, 옥수수, 그지? 그런데 그걸로 배불려 먹으려니까 그게 먹기 싫더라고요, 어려서는. 친정엄마가. 아, 생일이라고 이걸 떡으로 해서 주는데 이게 싫어가지고 딴 집에 가서 바꿔다 먹었어요. 요즘은
팥을 넣어 맛을 내지만 예전엔 옥수수만 갈아서 반죽을 했답니다. 이 옥수수 반죽을 측잎에 올리고 꼼꼼하게 싸서 찝니다. 이 측잎에다가 이렇게 싸서 쪄서 놔두면은 얼른 상해질 않아. 이게 이 측잎이 역할을 해가지고 방부제 역할을 해서. 에이구, 이거 많이도 해 먹었지. 옥수수라도 심어서 따다 놓으면 육남매 딸 우리랑 모두 모여 앉아서 그거 먹으면 꾸준히 치다 보고 그거 대견해서 풀 하나라도 더 갖고서 그거 먹이려고 그랬지. 옥수수로 끼니를 대신하던 시절, 어떻게든 자식들 배 골리지 않으려던 어머니들의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냥 털큰하고 그냥 곡식이 구수하지 뭐. 다 별건 없어요. 떡 느낌이 들어 이거는 그래도. 옥수수 같지 않고. 구수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요즘은 별미로 먹는다는 측잎 반대기입니다. 여름엔 옥수수 아니면 감자였다죠. 먼저 감자를 찝니다. 뭐 일하고 할 때 사람 얻어서 하면은 새참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새참에 국수 아니면 이런 범벅 같은 걸 해가지고 해요. 감자가루를 익반죽한 다음 완두콩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며 치댑니다. 이 감자가루 반죽을 수제비처럼 떼어 찐 감자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엔 익힙니다. 한 열 서너 살 됐을까? 언니 오빠 다 가서 일했는데 나는 놀다가 버리살을 고는 건 봐가지고 과서 거기다 감자를 갖다 텀벙텀벙 집어넣어서 해놨더니 우리 언니가 와서 아유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을 했니? 아주 갔다가 와서 밥할 생각이 태산 같았는데 이 밥을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아주 우리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유 참네 그렇게 살았어요. 감자가 으깨지잖아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게 범벅이야 이게 범벅이야. 박신박신한 감자와 쫄깃한 감자 수제비가 어우러진 별미입니다. 우리 이장님, 다슬기에서 알맹이를 빼는 일도 처음이라는데요. 다슬기로 만들 이 음식에는 아이디어를 좀 보태셨답니다. 우선 알맹이와 함께 끓인 다슬기 육수에 고추장을 풀고 아욱을 넣습니다. 여기에 수제비를 넣으신다는군요. 네, 조합이 좀 독특하네요. 어려서는 아버지들이 이제 개울에서 철렵을 해. 그러면 애들도 거기서 얻어 먹는 거야. 그냥 아버지들이 불러서 먹이는 거지. 철렵하면서 고기 잡아가지고 끓여가지고 수제비 넣고 막 끓이면 애들 거기서 얻어 먹고 그래요. 옛날엔 놀고 싶어도 일이 밀리니까 못 놀았지. 기다려지지. 날 잡으면. 칼칼하면서도 시원하게 끓여낸 다슬기 아욱국 한 그릇. 쉼 없이 땀 흘리며 살아온 그 시간들이 기억이 되고 유산이 되어 밥상을 채웁니다. 오래전 그 여름처럼 개울가로 나가봅니다.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앉으면 음식도 풍경도 예전 그대로지요. 마음은 벌써 그때 그 시절로 가 있습니다.